한 2만원 추가한 요아정 꿀벌집이랑 와, 치즈 큐브랑 해가지고 왜 요아정 먹는지 알겠군. 뿌! 야양 갈래? 너 뭐 먹냐? 요즘 요아정이 유행이다 했. 맞아. 요즘 엄청 유행이잖아. 무슨 맛이냐면 이 꿀벌집은 진짜 꿀이 가득 들어있어서 입안에서 꿀이 퍼지고 꿀젤리랑은 또 맛이 다르고 왜냐면 꿀젤리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조합이 너무 좋고 이 치즈 큐브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시원한 치즈케이크 먹는 기분이거든? 너무 맛있어 뿌! 근데 이거 시켰는데 좀 많아서 너네도 같이 먹자 해. 와 진짜 이거 먹어도 돼? 어 먹어 먹어. 톰핑 엄청 추가했잖아. 이거 벌집꿀 아니야 벌집꿀? 이게 시그니처인데? 와 벌집꿀 추가 얼마야? 이거?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500원 정도? 요맘때가 몇 개야? 요맘때랑 맛이 다르긴 하지. 벌집꿀 먹어보면 와 나 기대되잖아 벌집꿀. 장난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와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대박 대박. 하. 이 요아정에서 이 벌꿀집 있잖아. 벌집꿀은 무조건 추가해야 되고 그런 다음 그래놀라랑 블루베리 이 조합이 최고 좋다. 뿌. 요아 소비 빠따정 왜 이렇게 핫한 거야? 맛있긴 한데? 맞아 요아정 비싼데 이렇게 먹는 거를 요아 소비에 토핑 추가하니까 5억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임. 우와 벌꿀집. 우와 벌꿀집 입에서 터지는 거 대박이다. 나 진짜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갈래야. 맞아 고마워 양갈래. 너네도 다 먹어라 뿌. 어차피 남기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까먹고 계속 안 먹게 된다 했. 좋겠다. 넌 이렇게 비싼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와 나는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짜요짜요가 더 맛있을 듯? 짜요짜요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래도 요아정은 요아정이지. 이게 왜 요즘 인기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뿌. 와 요아정 저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부럽다. 부럽잖아? 계란이 너무 비싸졌네. 어? 로켓 프레시 하려면은 6,020원 더 추가해야 되는데 뭐 사냐? 필요한 게 없는데. 엄마!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으세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엄마가 한때는 요거프레소 자주 갔었는데. 요거프레소요? 요거프레소 모르니?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야 요거프레소야 요거프레소. 엄마! 요즘 요아정이 엄청 유행인데요. 요아정이 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아무튼 요거트 아이스크림 파는 집인데요 거기가 요즘 엄청 핫해요. 어? 그러니? 그런데 좀 가격이 사악한 걸로 유명한데 토핑 추가하면 비싸지거든요? 근데 갈래는 그 토핑을 2만원어치나 추가해서 먹어요. 어머머 뭐가 그렇게 비싸네? 금가루로 뿌렸더니 2만원씩이나 해. 요거 프레소가 가성비는 좋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엄마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어? 그렇게 맛있대? 요거트 아이스크림 쿠팡에는 안 파니? 어? 토핑 같은 것만 사서 해면 되잖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거 만들 수 있대요. 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네 유튜브 찾아보니까 요거트랑 생크림이 있으면 된대요. 레몬즙은 집에 있고. 어허허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니? 그러면 만들어 먹지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먹어. 그니까요 엄마 요거트로 검색해보세요. 어? 요거 사면 되니 요거? 그 병으로 된 거 있어요 서울우유. 이거? 네 그런 다음 블루베리를 넣어도 좋고. 블루베리 이거 조그만 거 있네. 이거까지 하면은요 충분하겠다. 로켓 프레쉬. 엄마 생크림도 있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돼요. 생크림? 비싼데. 아 벌집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벌집꿀? 그게 있어야 요아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벌집꿀이 있네 10,000원. 야 이거 다 하니까 30,000원이 훌쩍 넘는데?
그런데 엄마, 갈래는 혼자 2만원어치 먹었지만 저희는 온 가족이 3만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 두 번이나 먹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 야 뭐 해서 먹자. 뭐 괜찮은지. 좋아요. 짠, 새벽 배송 왔는데. 그래, 뭐 새벽에 배송 왔더라? 우선 요거트를 얼려야 돼요. 그래, 얼려놓고 만들자. 네네. 오, 요거트를 얼음틀에 부어주고. 오. 그런 다음 뚜껑 닫고 냉동실에 6시간 얼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다 얼었나? 오! 다 얼었다! 다 얼었니? 이걸 떼서. 오! 오케이. 우와! 믹서기에 넣고 레몬즙 조금이랑 생크림을 넣어주고 알룰로스. 우와! 이러면 다이어트도 돼요! 이 상태로 넣고 돌리기! 오! 뭔가 느낌이 좋아! 엄청 쉽네! 얼리고 갈면 되네. 오! 요거트 아이스크림! 느낌 있다! 한입 먹어보면? 맛이 진짜 똑같아! 근데 식감이 얼음 씹히는 맛이어서 너무 아쉽네. 부드러운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이거를 넣어줍니다. 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안 되나봐. 그거는 계속 얼리면서 이렇게 계속 섞고 얼리면서 섞고 그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그래야지 되는 건가 봐. 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만들기가 어렵구나. 여기에 블루베리 토핑을 넣어주고 대신 블루베리 팍팍 넣어줘. 그다음에 그래놀라 뿌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벌집꿀! 와, 대박이다. 이거 이게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요아정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재료 자체가 원래 비싸니까. 여기 위에다가 벌집꿀을 올려주면 완성! 아이고 난리나네 난리나. 오! 어머머, 야 맛있겠다. 대박이다. 와, 요아정이다 요아정.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머. 이런 맛이니? 엄마 입맛엔 별로지. 엄마는 근데 요고프레소를 좋아해. 거기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안 비싸던데. 블루베리 요거트야 5,000~6,000원이면 이만한 거 먹어.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어디서든 사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빼고 토핑은 집에 있으면 좋겠다. 토핑은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있으면 집에 추가해서 그냥 먹고. 그래놀라 이거 먹거든요? 추가하고. 벌집꿀은 가성비 좋다. 차라리 요아정이. 왜냐면 요게 10,000원이야 근데 지금 제가 다 먹어요 거의. 벌집꿀은 꿀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 말해 뭐해. 이제 아이스크림에 녹으니까 거의 그냥 요거트에 먹는 느낌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요거트에 시리얼 말아먹는 기분? 근데 여기에 3만원 썼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사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도 맛있었어요 엄마. 그래, 집에서도 이 정도면 약 훌륭하지요. 근데 돈은 더 썼어. 네, 죄송해요. 뭘 죄송해, 좋은 경험했지. 네, 다음부터 사먹어요. 그래, 너 용돈으로 사먹자. 네, 제 용돈으로요? 안 돼요. 좀 더 신나게 요아정 만들어 먹기 대성공.